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의 미치다의 이양녕입니다. 네, 오늘은요, 월요일이고요. 1월 4일인데, 아침 한국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개장 시간이 좀 바뀌고, 제 키움증권의 출연 시간이 바뀌어서 오늘은 도저히 라이브 할 시간이 안돼 갖고, 오늘 좀 미리 사전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프리미어로 오늘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주말에 그리고 긴급 2020년 첫 라이브 방송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건 없겠고요. 다만 오늘 핵심적인 포인트 하나만 갖고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 몬스터 아시잖아요. 룩 벤처의 진 몬스터인데요.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워낙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기술주들 이런 거 워낙 좋아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나 이런 거에 베스트 애널리스트 한 7, 8년 하다가 룩벤처라는 곳에 창투사를 이제 창업한 분이시죠. 이제 공동 창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12월 중순쯤인가 20일 며칠 날 다시 한번 테슬라가 2,500달러 갈수 있다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한국 분들도 저희 물론 미국 주식입니다. 응원회원님들 구독하신 분은 예전부터 알던 분이죠. 물론 이제 이분이 또 지난번에는 애플이 작년 같은 작년 이맘때는 이제 2 트릴리언 2조 달러 시대를 연다고 얘기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다시 한번 인터뷰나 레포트를 내면서 애플이 3조 달러 갈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잠시 후에 잠깐 언급드리겠는데요. 오늘 핵심은 역시 2021년 테슬라에 대한 예측인데요. 로봇 택시 군단을 연말이면 하반기에 낼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측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혼자 진행하는 거 되겠고요. 봐서 우리 장하다 김피디도 잠깐 연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상 속의 그림이죠. 이건 만든 적이 없겠고요. 이거는 언론사에서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택시인데 사실 이 부분은 2020년이 아니라 2019년 배터리 데이 때 로봇 택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얘기해드렸다시피 놀면 뭐하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를 움직이게 갖고 그걸로 돈을 벌고 그걸 이제 우리 나눠 갖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동차 공유 시스템을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애들이랑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놀면 뭐하냐는 거죠. 혼자 돌아다니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집에 세우고 사무실에 세워둘 때 놀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 혼자서 움직이는 차는 극히 예적인 테스트 과정의 일부 자기네끼리 하는 거 되겠고요. 실 도로상에서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하게 되는 거는 한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완벽한 기술이 돼야 되고 그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들이 각 주별로 허가를 봐야 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 얘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프앤처가의 진몬스터가 매년 수년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번에 하나가 나온 거가 테슬라가 무인 운전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차를 해갖고 그걸 영업을 하는 데까지 사업을 할수 있는 데서 2년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되면 이제 라이드 헤일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공유까지 되는 건데요. 일단은 사실 일론 머스크 한 거는 2020년 말에도 이런 걸 한번 할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좀 늦어진 겁니다, 사실요. 그래서 2021년 말이면 룩벤처의 진머스터 얘기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끝난다. 그리고 해서 이거를 다할수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2년 정도가 법적 요건이 가능할 텐데 걸릴 텐데 완전히 허가받고 있는 것들이 일단 이 사람 얘기는 운전자가 동승하는 조건에서 로봇 택시 사업을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를 2020년 말에 하는 거죠. 사실 그 자동차 공유나 로봇 택시 가는 거는 사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테슬라의 평가 부분에서 보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자동차 보험과 더불어서 이 로봇 택시가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에 따라서 이게 예전 가격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가 15,000달러까지 갈수 있다라고 캐시우드가 얘기할 때 보면 중요 변수 중에 하나가 가장 불 케이스에 로봇 택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 있는 부분은 예전에 캐시우드가 15,000불을 갈수 있다는 얘기까지 같은 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것까지 우리가 모르는 얘기고 아직 먼 얘기고 일단 룩벤처가 이런 예측한 것 중에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2021년에 테슬라가 로보택스를 출발할 수 있다. 조건은 일단 사람이 앉아 있는 조건에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더스트리닷컴뿐만 아니라 대부분에서 이렇게 선주하는 곳에서 2021년 최고의 주식으로 뽑혔는데요. 사실 보면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죠.
사실 이게 더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S&P 500 들어간 것들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 S, 엔비디아, 페이퍼, LB, 엘버마르, AMD, 프리포트, 맥머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는데 여튼 올해까지 얼마 갈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것만 간단하게 업데이트만 잠깐 해드리면 앞갑이죠. 소위 까비가 나왔습니다. 450대죠. 50만 대를 목표로 했었거든요. 당초에. 근데 49만 9,550대 딱 450대 차이로 달성 못했지만 인간다움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월가 전망은 48만 1000대였는데 이거보다 넘어섰고요. 4분기 판매 대수 정확하게는 딜리버리인데요. 뭐 딜리버리를 판매 대수로 하고 해석해도 뭐 틀리진 않아 보입니다. 어찌됐건 18만 507대가 나왔습니다. 전망은 16만 3000대였기 때문에 50만 대를 뭐 달성했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뜯어보면 모델 3랑 Y가 44만 2천 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한 2, 3주 남겨놓고 S랑 X라인을 좀 쉬고 여러분들 돈 더 줄 테니까 올 사람 오라 그랬잖아요. 모델 3를 더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50만 대를 만들기 위해 맞추기 위해서. 근데 여튼 1년 동안에 44만 2천 대 모델 3랑 Y라인 그리고 S랑 X라인이 5만 9천 대가 나와서 딱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 올해는 월가 평균 전망은 79만 7천 대가 되겠고요. 뉴스트리트 리서치에서는 87만 대, 웨드부시의 데나이버스는 71만 대 얘기하는데요. 이게 89만 대, 뭐 90만 대 넘고 그거 잘 안 되는 거에 가장 큰 차이는 중국이 얼마만큼 생산이 안정되느냐가 있겠고요.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독일의 기가팩토리가 언제 생산이 가시화되냐. 그리고 이제 내후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텍사스의 기가팩토리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705달러 올라갔는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월가 의견만 주요한 사람들만 11월에 있던 것만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하게 드리면 골드 만만삭스가 됐죠. 만만삭스 중립에서 매수로 올라갔습니다. 780달러 올렸고요. 12월 9일 날은 JP모건에서 다시 한번 매도로 얘기했습니다. 목표 주가 살며시 올렸지만 90달러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습니다. CFRA 리서치에서는 강력 매수로 해서 중립으로 바뀌었습니다. 750달러 12월 18일 날 얘기했고요. 알비스 캐피털에서는 339달러의 매도 의견. 이 정도만 해도 뭐 귀엽죠. 12월 20일. 웨드부시는 여전히 중립이지만 웨드부시의 데나이비스는 중립이라고 얘기하고 강력 매수로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립에 715달러, 블루캐스는 1000달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깜짝 퀴즈 하기 전에 깜짝 퀴즈 오늘 있다는 거 참 말씀 안 드렸는데 하기 전에 우리 장하다 김PD 장하다 김PD한테 또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요. 장하다 김PD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니까 또 잘 어려운데요. 예, 장하다 김PD 장하다 김PD 네, 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네. 연결이 안 돼갖고 당황했었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지냈어요? 이거 첫 방송인데 인사 좀 나누셔야죠. 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너무나 성공적인 투자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장하등의 피트 승진 얘기하던데 원하는 직급이 네네.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겸손? 아, 네네.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과장을 얘기하던 것도 있고 그랬는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과분합니다. 키움에서는 팀장 얘기라고 불리던데 그 팀장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다 교수님과 본부장님에게 저요? 나온 얘기죠. 저는 네네. 그런 직급을 잘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나?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팀장도 얘기하고 안동이사도 저도 모르게 팀장에서 이사로 승진하던데 작년에 보니까. 아, 그렇고 올해도요. 많은 좀 우리 성원을 해주시면 많으니까요. 많은 큰 네네.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하기 네. 전에 참, 자기 요 우리 그 혹시 그 제가 드렸잖아요. 네. 일론 그 짐머스터 얘기해드렸는데 짐머스터가 이것만 얘기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가지에 대해서 지금 9가지요? 기술주 네 기술주에 관한 9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아마 대표적인 것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그 3트릴리언 애플이 3조 달러 시대에 갈 수 있다 얘기하고 이게 뭐 올해인지 내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 얘기는 멀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내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9가지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가지를 뭐 시간이 좀 되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알려주시는 거로. 아, 지금이요? 아, 지금 말고 지금 네네. 바쁘니까 오늘 뭐 오후나 저녁 전에. 네네.
아, 네네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재밌을 내용이니까 꼭 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쿨하게 의견 내지 말고 쿨하게 우리 알겠습니다. 네네. 진머스터의 그 빙의가 돼갖고 네네네. 알겠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깜짝 퀴즈 이거 그 김PD 장하다 김PD 모를 텐데 제가 오늘 이거 프리미어로 할 텐데 프리미어로 할 테니까 이따 이렇게 계속 보실 거 아니에요? 오늘 9시 50분 뭐 10시 그 정도 해야 될것 같은데 올리면 같이 보고 제일 먼저 맞추신 분이 있으면 꼭좀 확인해 주세요. 전 지하철 지금 이가 프리미어 보실 시간에 저나마 지하철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깜짝 퀴즈가 되겠는데요. 깜짝 퀴즈입니다. 올해 첫 깜짝 퀴즈인데요. 아, 참, 요거 하기 전에 긴급 공지 들어갑니다. 카톡 채널 등에 보면 개별 리딩, 저는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거 엄청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사치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심지어는 이학령 대표라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대표 오른쪽 하단에 보면. 그 채널이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고 모두 가짜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 이번에 진짜 참을 수 없어서 법적 조치 강구하겠다는 거. 그래서 알아서 이거 삭제하시면 되겠고 여기 절대로 여기서 넘어가시는 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리딩하는 거 저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하겠고요. 이거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낭패 보시는 분 계실 텐데 제가 카페는 해놨는데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 안 드려서 절대 이런 걸 저는 카톡이건 뭐죠? 네이버에서 하는 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아예 그런 걸 하질 않습니다. 하질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어떤 누구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에 관련된 사람. 그래서 전부 다 가짜라는 거. 법적 조치 강구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쪽에 아이디어가 없는데 혹시 저희 응원회원님들 중에 법무사나 변호사 선생님들 중에서 저희 도와주실 분 계시면 조언을 해주실 분 있으면 저희 이제 고발 조치할 거거든요. 뭐좀 조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키움증권 2종 세트 유튜브 상세 보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야바이꾼 같지만 무조건 한주 이상 주는 거, 한 주를 주는 거 당첨되는 1월 30일까지 40달러 즉시 지급 이벤트도 계속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응원회원님들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까지죠? 카멜론 ETF, ETF 헝거 게임, 그리고 이교수 특선 ETF 모두 1월 3일, 1월 4일까지만 되겠고요. 내일 1월 5일 0시를 기해서 사라진다는 거. 이거는 계약 감각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 확인되겠고요.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강의 부르듯이 분들한테 1월 7일과 19일 날, 물론 응원회님들도 별도의 뭐 이런 것들 저희가 고민하고 있지만, 파괴적 혁신과 주시장, 지난 여름의 시간여행 4만 4천원 상당, 절대 수익 축구형 ETF 4선 3만 9천원 상당도 저희가 보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업로드한까지 확인드렸습니다. 약간 뜬금없지만 오늘의 퀴즈입니다. 예. 네. 김PD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이요. 저희가 이제 채팅창을 저희가 같이 좀 보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맞히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꼭, 뭐 나중에도 확인될 테지만, 김PD가 확인해 줘서 선물은 제가 미국 주식의 답이다. 제가, 제 돈으로 사서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도 김PD가 보내준다는 게 결국 제돈 내고 제가 사서 보내드렸잖아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 책을 미국은 못 보내드리고 한국에 계신 분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고요. 답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 넘어가면 이거는 일봉인데요. 일봉인데요. 이거 막 찾지 마시고요. 그냥 느낌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인데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힌트는 2016년과 2018년. 예. 아시겠어요? 김PD? 감이 안 오는데요. 김PD도 죽었다 깨다도 못 맞출 것 같은데요? 김PD가 미국 주식을 안게 된게 2020년이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절대 못 맞추죠. 결정적인 히트는 2016년과 2018년 모두 책에 들어갔던 주식이죠. 2020년에는 빠져 있습니다. 2021년판에는. 바로 이거죠. 위민홍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인 차이나의 주인공 신동방 교육이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기업이 안 좋다고 해서 뭐다 떨어지는 데도 있고 다 그렇지만 알리바바 뭐 어쩌고 하지만 사상 최고가로 끝났다는 거. 그래서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 위민홍 그림 나오기 전까지 맞추신 분이 계시면 제일 먼저 맞추시면 저희가 사전 녹화하는 거지만 책을 보내드리겠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렸고 혹시 당첨자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저희 미국 주식에 미치다 초이스 미주미 초이스 서비스를 14일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키움증권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좀 확인드리겠고요. 2021년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요? 궁금하신 분 많으실 텐데요. 초보자나 주린이 분들은 저희가 했던 지난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2021 투자유망 미국 주식 탑10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식 워낙 뻔한 주식이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뻔한 주식부터 초보자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은 모두 2021년 말 기준으로 말씀드린 기억이 되겠습니다. 예. DII. 이것도 장하덕인 PD 축하드려요. 사상체육가. ESGU 오늘 사상체육가가 되겠고요. 혹시 오늘 한국경제신문 혹시 요즘은 오프라인 신문을 안 보시지만 한국경제신문 보시면 1면 탑 기사가 한국 기업들 ESG 난리 났다. 그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ES에 대한 관심 여전히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원회원님들 다시 말씀드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 신청하신 방법은 MTS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미주미와 함께하는 방법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원회원을 해주시면 진짜 고맙겠고요. 초이스 프리미엄 가입하는 방법은 키움증권에서 하는 방법과 미주미 초이스 US 프리미엄을 별도로 가입하는 방법 각각의 금액과 수수료 내용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꼭 다시 한번 이거 혹시 잊어버릴까 봐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1월 4일까지 오늘까지 가입하고 바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TV 응원회원님과 초이스 프리미엄 미주미 초이스 꼭 챙겨보시게 되겠고요. 특히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에 해당하신 분들은 2021년 GBR 테마 탑7 39,000원짜리인데요. 오늘까지 수강을 반드시 끝내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내일 이후에도 또 다른 강의를 보내드리겠지만 일단 이 강의는 오늘 마감된다는 거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겠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끝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하당 PD도 다시 한번 인사드리죠. 아, 네.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네, 마감하겠습니다.